아, 수상상 스케일이 이제 아주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문현주 씨와 관련된 또 유명인들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얘기를 하면 가수 이미자 씨. 오! 임영웅 씨. 오! 선배님,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임영웅 씨가 많이 한참 후배인데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있는지 두 분의 관계 또 궁금하거든요. 아, 네. 임영웅 씨가 그 신인 때 네. 같이 방송을 하게 됐었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그 MC분이 네. 아,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제일 존경할 가요계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냐? 누구냐? 네.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. 네. 그랬더니 아유, 뭐 문현주 선배님이 제일 제가 존경하는 가수입니다. 이렇게 아, 그 자리에서 아유, 뭐 거짓이라도 일단 저는 그냥 뭐 좋더라고요, 그냥. 임영웅 씨가 그래서 저희가 증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그 이런 질문하기 참 그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말이죠. 네네네. 근데 선배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또 이렇게 말하기 참 그렇죠.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미워요. 네.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죠. 아, 옆에 계신 문현주 선배님이 아니시기 너무 식상하고 신부하네요. 아니, 아,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. 네. 오늘 맛있는 거 좀 얻어 먹겠습니다. 네. 네. 아빠가 조니, 엄마가 조니.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내가 밉다고 그랬잖아요, 제가. 아주 센스 있는 답변을 했네요. 아유, 오, 야, 단둘이 있었구나. 단둘이 있었으면. 그러니까. 저도 저부터도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아, 당연하죠. 둘이 있으면은 네. 저도 존경하는 분이 저기 문현주 씨입니다. 트롯 가수 우리 문현주 선배님. 그럼요. 네. 아, 여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.